우리나라 근데 형동이가 지금 안 해. 안 해. 근데 뭐 몹쓸 행동을 하는 거야 뭐야? 아니야. 아니요 굉장히 아, 굉장히 감동받아서 갔어. 아, 그렇지. 어. 스윗한 행동을 했나 봐. 스윗한 거. 아, 다른 사람들은 거? 모르겠는데 에미넴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요? 아니 그건 들은 것 같아. 에미넴이 한국 와서 내한 공연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다 크게 따라 부른 거야. 떼창. 떼창을 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야. 거기에 담대로 리액션처럼 뭔가를 한 거지. 선생님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에미를 에미를 불렀나? 근데 아, 저 엄마 나와서 엄마가 나와 가지고 내가 에미다. 엄마. 에미넴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콘서트를 했는데 한국 관객들의 그 반응에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했어요. 말이랑 동작을 동작으로. 동작으로. 예. 네. 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너무 고맙다. 이게 어떤 동작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어. 그래서 사랑? 사랑 표현. 하트? 하트요? 하트 사랑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에미넴이 이거 했다고요? 하트? 정답입니다. 와! 어머 어머. 진짜. 진짜 이야, 안 어울리긴 네, 하잖아요. 또 생각도 안 했네.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린 행동 정답입니다. 이야, 어머머. 에미넴은 내한 공연에 앞서 일본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는데요. 일본 관객들의 썰렁한 반응에 제발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소리를 지르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는 180도 달라졌는데요. 코러스를 함께 해달라는 에미넴의 말에 우리나라 관객들은 떼창으로 화답했고 한국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에미넴은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에미넴은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하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나오네, 나오네. 에미넴, 네가 내가 에미다. 아, 저기 나오네, 저기 나오네요. 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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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에미.